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7장 SQL 프로그래밍까지 마치고, 이제 우리가 8장부터 이제 테이블, 뭐, 뷰, 그리고 인덱스, 뭐, 이런 고급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테이블을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데이터 타입을 제시를 하고, 뭐, 그리고 제약 조건도 프라이머리 키나 외래 키 정도에 대한 내용들만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테이블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배우는 장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 장을 이제 테이블 1장과 2장을 배우시고 나고, 배우시고 실습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테이블들에 대한 세심한 컨트롤이 여러분들을 직접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테이블이고요. 자, 테이블은 우리가 엔티티라고도 하고 개체라고도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테이블이란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놓는데요. 자, 테이블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테이블부터 배우게 돼요. 왜냐? 테이블이 없으면 데이터 저장과 뭐 셀렉트와 이런 게 전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테이블에 대한 아주 표와 같은 형태다, 뭐 개체다, 뭐 이런 형태로 컬럼이다, 필드다, 뭐 레코드다, 뭐 이런 형태로 일단 대충적인 개념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인서트를 통해서 넣고 거기에서 셀렉트를 쳐서 이러한 부분을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 형식인데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 테이블이라는 걸 아예 조목조목 떼서 분석을 해보는 걸로 보도록 하죠. 자, 테이블이란 원래 전반적으로 얘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개체죠. 그죠? 다른 말로 엔티티라고도 합니다. 자, 엔티티라고 하면 이게 아주 용어에 잘 나오는 거니까요. 엔티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이 엔티티라는 거 같은 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개론이나 원론 책에서 보면 대다수가 개체라고도 하고 엔티티라고도 표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죠. 말 그대로 저 RDBMS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서 테이블을 여러 개 엮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외부 조인이나 내부 조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엮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죠. 그래서 테이블은 행은 로우, 맞죠? 로우 또는 레코드라고도 하고요. 열은 컬럼 또는 필드, 또 다른 말로는 속성, 어트리뷰트, 뭐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제가 뭐 여기에 하나를 안 적어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테이블은 그죠? 테이블의 행은 로우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로우. 그리고 튜플이라고도 합니다. 튜플.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레코드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똑같은 용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 열은 컬럼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필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속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어트리뷰트라고도 합니다. 여기 전부 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어떤 책의 저자는 뭐 로우, 튜플, 레코드 이걸 세 개를 막 혼합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대충 자기가 선호하는 용어를 선택을 해서 말을 하시기 때문에 책을 짓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통상 로우나 레코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열은 컬럼이나 속성, 필드 이런 뭐다 같이 저는 쓰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줘야 분류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의 혼선을 빚지 않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행과 열이 만나는 게 바로 우리가 테이블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SQL DB를 만들었는데, 그거와 달리 이제 테이블 DB라는 걸 하나 또 만들어서 우리가 회원 테이블하고 이제 구매 테이블 똑같아요. 유저 TBL하고 바이 TBL. 근데 DB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PK와 FK 이런 제약 조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놈이 하는지. 테이블에는 제약 조건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 조건을 하나하나 알아나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실습을 할때 이렇게 테이블 DB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회원 TBL하고 구매 테이블, 이건 전에 만들어 놓았던 데이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붙여넣으면 돼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옆으로 되는 거는 행, 그죠? 로우, 튜플 같은 말이라고 했고요. 요렇게 내려오는 이런 행은 뭐라고요? 아, 행이 아니라 열은 컬럼, 속성, 어트리뷰트, 맞죠? 이런 필드라고도 하고요. 다 똑같은 말이니까 알겠죠? 보통 테이블들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DB를 생성을 하면 되죠. 그럼 물론 드랍 구문을 넣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을 생성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그냥 여기에 어떠한 PK도 주지 않았고, 어떠한 NULL 이런 조건도 전혀 주지 않았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맞나요? 그냥 이렇게만 했을 뿐이에요. 맞죠? 이거는 두 개가 서로 독립적인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로 연관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PK로 설정된 놈도 없고, FK로 설정된 놈도 없기 때문에 전혀 엮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테이블에 기본적인 틀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옵션을 추가를 하고 싶다면, 이제 비로소, user ID, NULL 구문을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NULL이라고 적어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NULL을 적지 않는 이상은 NULL을 허용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옵션을 추가했는 거는 보니까 NULL 구문을 추가를 한 걸로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 테이블의 기본 키를 PK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죠? PK를 설정했고, 이렇게 PK를 설정을 했다고 해도 이두 개의 테이블은 지금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 엮지 않았고, 그리고 포린키, 외래키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테이블을, 자, by TBL을 순번, 오토 인크리먼트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자, 기존에 있던 얘를 날리고, 그죠? 그 다음에 by TBL을 만드는데, num, int, auto increment 잘 아십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이제 null로 하고, null을 근데 굳이 여기다가 같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primary 키는 데이터의 중복, 무결성을 막기 위해서 null이라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primary 키 이렇게만 지정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매 테이블에 이제 엮기 위해서 외래키를 이렇게 설정했네요. 포린키 해서 유저 아이디 해서 레퍼런시즈 유저 TBL 유저 아이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포린키는 이것도 외래키 제약 조건인데요. 유저 아이디를 여기 있죠, 그죠? 유저 아이디가 어디 있나?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유저 아이디가 FK, 포린키로 잡고, 얘가 어디를 참조하는데요? 유저 TBL에 있는 유저 아이디. 그래서 얘를 기준 테이블, 혹은 부모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얘는 자식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난 강의 때인가요? 제가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는데 어떤 데이터는 들어가지 않고 어떤 데이터는 들어가고 이래서 제가 포린 키를 셋 해가지고 그거를 오프 시켰죠. 그래서 0으로 포린 키를 해제를 강제로 시켜버리고 제가 넣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엮으면요. 이렇게 엮게 되면 분명히 내가 여기에 제가 여기에 데이터를 넣을 때 분명히 여기에서 주는 얘하고 유저 아이디하고 엮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저 아이디를 우리가 이 테이블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유저 아이디를 반드시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넣었는데 위에 부모 테이블이라는 즉 기준 테이블하고 얘가 엮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은 유저 아이디가 없으면요. 얘 데이터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근데 따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포린 키를 죽였다가 넣고 살리고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유저 TBL 그죠? 바이 TBL 왜 바이 TBL이 안돼 있나요? 구매 테이블 되네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회원 테이블에 정보가 없다면 이 사람은 구매를 못할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뭐 어딜 가더라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 정보 등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지마켓이라든지 이런 데 회원 가입해야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구매할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는 너무나 많이 해봐서 잘 아시죠? 그래서, insert into user tbl에서 values.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세요. user tbl의 yjs, 유재석과 강호동, 김국진에 대한 유저들만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구매 테이블에서 데이터 3건을 입력하는데 에러가 나요. 어디서 에러가 나는데? 자, 봅니다. 에러 코드는 145이고 cannot add or update child row a foreign key constraint fails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추가하거나 수정, 업데이트를 못한다. child row에서. 왜? 외래키 제약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외래키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KHD는 지금 강호동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물려있죠. 물려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행을 보시죠. 얘는 KYM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지금 인서트했던 기준 테이블, 즉 부모 테이블에 여기에 KYM이라는 유저 아이디가 있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서로 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면서도 또 단순하면서도 그래도 어렵고 그래요. 이거는, 저도 배울 당시에 조금 그랬었거든요. 여튼 이러한 구매 그 유저 테이블, 유저 TBL에 회원 정보가 있어야 이 김용만이겠죠, 그죠? 이 사람이 데이터를 이제 구매 테이블에서 이제 이 모니터를 구매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 뭐 그냥 사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무명시 이래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튼 이거는 문제가 에러 코드가 뜬 게 얘가 지금 부모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로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 즉 외래키로 같이 엮을 수 없는 상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요게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당히 요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는데 이번에는 그냥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그냥 다 추가를 한 거예요, 그냥. 그죠? 다 추가를 했는 내용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굳이 이 내용을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앞에서 다 해봤기 때문에. 그죠? 테이블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제약 조건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 제약 조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게몇 개, 아니 몇 개가 아니라 좀 있어요. 자, 제약 조건은 영어로는 constraint라고 얘기를 하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특정 데이터를 입력할 때 무조건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입력되도록 우리가 설정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제약을 건다. 그죠?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DBMS, 뭐 MySQL, 오라클, 뭐 티베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DB2 이런 DBMS에서는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을 대다수 제공을 합니다. 자, PK 제약 조건이 있고요. 네, 외래키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크는 유일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크 난널 해버리면 PK하고 똑같게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디폴트는 우리가 처음 보는 제약 조건이죠. 이거는 우리가 자동으로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입력을 안 하면 디폴트 값으로 입력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라를 입력을 안 했어. 그럼 대한민국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제약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널과 허용, 이거는 난널이나 널이나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앞에서 이 부분은 살펴봤죠. 요 유니크랑 자 디폴트 이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설명은 드렸고요. 뒤에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약 조건의 종류가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기본 키 제약 조건은 너무나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기본 키는 기본 키에 입력되는 값은 절대 중복이 될수 없죠. 중복되면 무결성 자체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중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널 값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복되는 값이 들어오면 또안 돼요. 왜? DBMS는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뭐 PK를 설정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데이터 중복이 일어나도 누가 제약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테이블이라면 기본 키는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에 입력되는 회원 아이디는 당연히 중복될 수 없고 비어 있을 수도 없다. 맞잖아요. 그래서 난널 프라이머리 키 했는데 난널은 제외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코드를 좀 줄이고자 한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디스크라이브 해봤잖아요. 그죠? DESG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 PK로 자 프라이머리 키로 잡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거는 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본 내용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사용자가 기본 키를 설정을 하면서 제약 조건의 이름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create 해가지고 테이블에서 user ID하고 nonNull하고 여기에다가 primary key라고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InnoDB가 DB엔진이 알아서 여기에 PK 이름을 임의로 만들어줘요. 임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PK를 설정할 때 PK는 중요하니까 딱히 우리가 이름을 주어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PK를 따로 주지 않고요. 만들 때 constraint 제약 조건 PK를 걸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름을 이렇게 줍니다. 이게 바로 PK의 이름이에요. primary key의 이름. 그래서 보통은 PK 하고요. underbar 하고 그 PK의 테이블의 이름 그리고 column의 이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보통은 그렇게 만듭니다. 아니면 뭐 user tbl pk underbar user id 이렇게 뭐 자기가 알아보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테이블을 수정하는 alter 문을 우리가 앞에서 봤나요? 기억이 잘안 나서. 아무튼 alter 테이블이라는 구문이 있어요.
이것도 DCL의 하나, 언어의 종류인데, 얘는, 자, 보세요. 이렇게 그냥 만들었어요. 그죠? PK 설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만들고 이미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아하, 이거 큰일 났네. PK 설정 안 했는데, 이래 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테이블을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alter table user tbl 해서요. 여기에다가 add 추가하겠다. 무엇을? constraint를 제약 조건을 추가하겠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추가를 하는데 자, primary key로 user id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아직 인덱스를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인덱스를 배우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PK를 억수로 많은 한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건 되는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치죠. 근데 우리가 PK를 설정하지 않으면 인서트가 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돼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셔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PK를 잡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순서대로 인서트를 하게 되잖아요. 인서트를 하게 되면 PK가 원래는 클러스터형 인덱스라고 부르는데요. PK로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딴게 아니라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무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만약에 여기에 유저 TBL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PK가 없어. 그죠? PK가 없으면 PK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부하를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테이블이라면 평상시에 평일에 직원들도 많이 이 테이블에 접속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Add Constraint에서 이 PK를 추가하는 구문을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아니면 뭐 전산 공지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때 DB 작업 서버 작업이 있다라고 공지를 내리고 끊고 나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안 그렇다면 엄청난 부하도 걸리고요. 100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대로 순서대로 정렬이 돼 있다가 갑자기 PK를 딱 추가를 시키는 순간 이 테이블은 쭉 정리가 돼요. PK 순으로. 그러면 안에서 DB 엔진이 엄청나게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뭐 그게 만약에 업무 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테이블에 접속하는 직원들은 막 PK 때문에 우리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접속이 느리다고 자꾸 트랜잭션도 걸리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업무 방해도 되기는 거죠.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같이 다시 인덱스에서 나오면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그래서 alter 테이블은 user tbl. 자, 회원 테이블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리고 add constraint에서 이 이름으로 제약 조건을 추가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pk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user id로. 됐나요? 예, 이게 바로 pk를 이렇게 설정을 이미 안 했을 때, 추가적으로 만들어 줄 때, 우리가 이런 구문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alter table, add, constraint, 그리고 자, pk명 이런 형태로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은 이제 기본 키 제약 조건에 대한 내용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 제품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서 PK를 잡을 놈이 없어요. 그죠? 보세요. AA 중복됐죠. CCC도 중복됐고 얘도 중복이 돼 버렸어요. 맞죠? 그리고 이 날짜도 역시 날짜를 근데 PK로 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 재고 상태를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PK를 만들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 PK의 특성이 유일하기만 하면 돼요. 유일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제품 코드하고
요놈 AAA하고 요거하고 합치면 요것도 합치고 요것도 합치면 이거는 중복이 되는 건가요? 중복이 안 되죠? 그죠? 중복이 안 되니까 자 봅니다.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열을 합쳐서 하나의 기본 키로 설정하는 경우 제품 코드하고 제품의 일련번호를 쌍으로 만들어서 기본 키로 설정해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현업에서 많이 써요. 제품 번호 이렇게 있고 제품에 뭐 일련 번호 시리얼 넘버하고 같이 엮어서 이제 우리가 PK를 사용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프라드 코드하고 프라드 아이디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프라드 데이트는 생산 일자고 얘는 현재 재고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자, 알터 테이블 수정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add constraint PK 해서 여기에서는 PK 이름이 프라드 TBL의 프라드 코드와 프라드 아이디로 내가 엮어서 만들었다 해서 프라이머리 키 주고요. 여기에다 직접 열 이름을 열거하시면 돼요. 보통은 두 개나 많게는 세개 정도로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태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기본 키 제약 조건을 이제 우리가 행을 합쳐가지고 속성들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자, 요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기본 키인데요. 역시 얘는 기본 키를 크리에이트 테이블 안에 설정하는 방법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 이거 근데 이게 합치 두 개의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두 개의 쌍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물론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추가를 해서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두 개를 줘야 되죠. 그런데 한 개만 PK를 줄것 같으면 그냥 여기에다 그냥 PK 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요. 디스크립션을 해본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 인덱스에서 시퀀스 순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합쳐져서 얘네들은 전부 다어 뭡니까? 저 뭐지 PK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PK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시간이 좀된 관계로 일단은 기본 키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이첫 번째 이론에서는 그 다음 시간에는 외래 키하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아까 앞에서 보신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역시 보도록 하죠. 아무튼 이론 시간은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실습 시간이야 재미라도 있지, 그죠? 여튼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키 제약 조건까지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 고생하셨고요. 자 정리해 놓을 부분이 좀 있다, 그죠?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